최고의 힐링 라이딩 코스 난강 생태공원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와롱지구 친수 생태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의 장, 정신적 치유의 장, 행복한 소통의 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도상으로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난강 금산교 다리를 건너면 난강 둔치에 이렇게 쭉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산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자전거 운전면허증 보통 1종 이상이 되어야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금산교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고 나면은 한 50m 정도 가서 또다시 우회전을 합니다. 다리 밑을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진수 생태공원이 시작됩니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이 나옵니다. 왼쪽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오른쪽에는 일반 승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양쪽에 억새풀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육체적 건강의 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아마 축구장 같은데요. 그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보수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는데요. 야구장, 축구장, 다목적 마당,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덜 되어서 공사 중인지, 이름이 침수가 되어서 보수 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하는 데가 아직 많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정신적 치유의 장에 들어섰습니다. 왼쪽으로 철쭉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철쭉꽃이 만발하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잔디밭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가오라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후식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행복한 소통의 장입니다. 여기도 오른쪽으로 잔디밭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우라도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대나무 숲도 아주 길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아마 조성된 것 같습니다. 꽁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것 같은데, 진주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어서 조성을 해놨는데도 다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되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종착지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아서 강변 쪽으로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억새밭이
너무 예뻐서 인증샷 한 컷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바로 난강인데 지금 이 숲들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만 그거 한 2, 30m 정도 걸어나가면 강입니다. 가끔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침수지역입니다. 이런 지금 보이는 숲들도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물에 다 잠깁니다. 인위적으로 형성된 숲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형성된 그런 숲입니다. 대나무 숲 길이 아주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그늘이 형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철쭉 동산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금산교 다리 밑을 지나서 상류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크 골프 동호회가 여러 개가 있고 하루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주시 금산면 난강 둔치 와롱지구 친수생태공원을 탐방해봤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한 번쯤 둘러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